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 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오늘은 포켓몬스터 스칼렛 도전 밑그림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뇌병변 언어는 한국어. 우선은 게임 캐릭터 선택합니다. 와티비오님께서 게임 캐릭터 선택 고민 중입니다. 다음 닉네임 정하고 게임 캐릭터를 커스텀합니다. 사립 오렌지 아카데미 통으로부터 배우며 강하고 크게 자리자. 이번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의 주제는 자유로운입니다. 포켓몬스터 선 문 시리즈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전작들처럼 모험도 하고. 자, 당신도 포켓몬스터의 세계로. 새운로 포켓몬들도 기대됩니다. 라이벌이니 몬스터볼을 던지고. 그리고 이번에 박사님께서 설명하게 아니나 교장 선생님께서 저분이 사립 오렌지 아카데미의 교장 클라벨입니다. 풍부한 자연과 비옥한과 펼쳐진 팔대야 지방. 이곳에는 포켓몬스터, 줄어서 포켓몬이라는 신비한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켓몬의 한 마리입니다. 새로운 포켓몬스터 9세대의 만나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정말로 귀여운 포켓몬입니다. 포켓몬들은 바다나 하늘, 그리고 마을을 비롯한 도저에 살고 있으며 우리 인간들은 그들과 힘을 합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렌지 아카데미는 이런 포켓몬에 대해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다 함께 공부하고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어 포켓몬 배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등 이곳은 친구들과 함께 포켓몬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오렌지 아카데미에 입학하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의 집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모험이 시작합니다. 지금 와티비오님께서 오렌지 아카데미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포켓몬이 만나고 포켓몬스터 스칼렛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 기대됩니다. 스타팅 포켓몬을 결정했습니다. 귀여운 포켓몬 만나고 스타팅 포켓몬이 기대됩니다. 다시 올레 갔습니다. 저장하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이 그립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이 색칠을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